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수많은 업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줄이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니클로 역시 영업시간 단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국 매장뿐만 아니라 중국 내 매장 750개 중 절반에 가까운 370개의 매장이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유니클로 역시 50개의 매장이 일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국 유니클로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단축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백화점, 몰 등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점포 휴점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이번 여파로 54개의 매장의 운영시간을 임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운영시간보다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동네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모습입니다. 아무리 평일 낮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사람이 없네요. 이 넓은 매장에 구경하는 손님이 5-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니클로는 한국 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1만 5천 장을 기부하기도 했고, 희망브릿지 전국 재구호협회에 경북 지역 의료진을 위한 구호성금 5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상당 기능성 의류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에 이어 토요타도 이미지 개선하고 있네요. 전범 기업들은 이런 거 하기 전에 사죄와 배상 먼저 하면 좋겠네요. 사람을 죽도록 일시키고는 임금 체불한 사장이 한참 후에 갑자기 너네 집 물난리 났다며 이거 집수리 하는데 좀 써 하면서 돈 몇 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유니클로의 매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유니클로와 GU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지난해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9,749억 원으로 2014년 7,848억 원 이후 5년 만에 1조 원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유니클로가 적자를 낸 배경은 작년 7월 이후부터 시작된 불매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FRL 코리아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FRL 코리아는 지난해 초 인력 조정도 벌인 터라 상반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7월 부터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을, 겨울 시즌 의류 판매에 애를 먹으면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연간 영업적자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매운동 여파로 FRL 코리아는 롯데쇼핑의 실적에도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롯데쇼핑은 2018년 FRL 코리아로부터 54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921억 원의 지분법 이익이었는데 지난해 FRL 코리아가 적자를 내면서 21억 원의 지분법 손실을 봤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에서 FRL 코리아가 올해도 롯데쇼핑에 적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급성장하던 유니클로의 매출이 작년의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시간 단축, 영업 중지 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태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불매와 겹쳐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적자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 올해 안으로 유니클로가 철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니클로처럼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이 적자 조금 본다고 철수할 일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불매가 지속되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힘들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번 유니클로가 올해 안에 철수한다. 2번 철수는 하는데 올해는 아니다. 3번 절대 철수할 일 없다. 저는 1번 올해 안에 철수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사히 맥주 근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즘 아사히 맥주가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롯데마트에 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350ml가 990원, 500ml가 13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트는 더 싸게 파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의 재고떨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싸게 팔다 보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구입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고떨이가 끝나면 일본 맥주가 우리 눈앞에 띌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전범 기업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륜을 짓밟는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이들이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생색내는 모습에 더 큰 분노가 차오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고 착한 기업이라 칭찬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토착 외구, 일베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분명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